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4,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하루가 1년 같았어요. 저는 뭐 하루에 700명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서 하루 사이에 8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 숫자는 이제 5,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울하네요? 우울하네? 우울하네 뭐가 있지? 올 한 해가 이제 두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학교에서 잘 생활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게 해주신 항상 말씀을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주일학교 살리기 찬양 영상에 제 목소리와 율동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월달부터 목사님이 영상으로 해주신 매일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항상 아침마다 그 말씀 따라 행동을 하려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묵상을 한 것 같아요. 항상 막 머리도 아프고 근심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예배자리 다 가고 싶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일날 예배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갇혔었어요. 해림이랑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꾼처럼 하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째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지도 않은 성어, 채우지도 않은 집도 심지도 않은 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고기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2020년이 누구에게는 좋은 해였고 안 좋은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와서 다 함께 재밌는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아 진짜! 청년부에 올라와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많은 재밌는 시간을 못 보냈는데요. 그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더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큰 힘을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몸도 커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여긴가요? 1년 동안 너무 감사한 게 많고 죄송한 게 많았어. 못하겠어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잘 산 게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칠 일이 많이 있었는데 평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왔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난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내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감사.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어려웠을 것이고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자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